손님들 중에 이제 운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들의 이런 말투나 목소리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 네. 말투와 네. 목소리. 네. 다섯 가지 정도 되는 말투와 목소리가 네. 운이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나빠지기 아. 직전이거나. 네. 네. 그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냐면 네. 말을 이렇게 뒤를 질질 끌어요. 뭐 어떤 식이냐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잖아. 아. 너도 알다시피 아. 어때요? 나를 늪으로 끌어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징징거리면서 이렇게. 아. 예, 뭔가 이제 좀 나한테 의존하려고 그러고 아. 기대려고 그러고 네. 좀 도와줘. 힘들어. 이렇게 네, 되는 네. 그런 말을 뒤를 질질 끌면서 상대방을 네. 늪으로 끌어당기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운이 나빠지려고 하는 징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운이 네.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말이 하이톤이고 빨라요. 하이톤의 빠른 속도. 네.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막 우리가 또 커피숍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네. 아, 막 목소리가 하이톤에 엄청 빠른 분들 있어요. 마치 따발총 쏘듯이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막 하고 싶은 말은 막 많은데 정리가 안 되고 네. 쏟아붓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서두르고 막 하다 보면 경솔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우선 듣기가 싫잖아요. 이런 목소리는 그죠. 그럼 우리가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 네. 이게 이렇게 빠르다. 하면 운이 나빠진다라는 게 네. 목소리 말투가 실제 운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눈빛 네. 이 두 가지가 다 말을 해줘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 그 사람의 상태를 예.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촬영 갔을 때도 뭐 이제 보셨잖아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 네. 그분은 목소리가 실제로 뭐 배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커요. 어.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네. 크고 쭉 와서 딱 꽂혀요. 오.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그때도 촬영할 때도 잠깐 제가 대기하고 있을 때 작가님이 네. 저한테 뭘 전달하려고 오시다가 살짝 네. 넘어졌어요. 네. 근데 저쪽에서 오프닝하고 있다가 그걸 딱 보더니 야, 괜찮니? 안 다쳤어? 하는데 오. 목소리가 쫙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자기가 목표한 지점에 목소리가 가고 네. 그다음에 눈빛도 저희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이제 녹화 끝나고 개인적으로 잠깐 봤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데 네. 자기가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에는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안경 아, 뒤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에너지 그런 거를 눈빛과 목소리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눈빛과 목소리. 네, 눈빛과 목소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네. 네. 아, 저 그 유퀴즈 때 네. 뵀었잖아요. 네. 전 그때 그분 진짜 대단하다고 뭐 대단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너무 짧게 봤어요. 제가 1시간 정도 뵀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런 걸 느꼈던 거는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유튜버랑 이렇게 찍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것 중에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실제로 제가 저는 이제 그때 더 작은 유튜버였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이런 유명한 분들한테 사진 찍다는 얘기도 안 한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분에게 폐를 끼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안 해서 제가 뭐 그 사진 찍자고 말씀 막 보통은 이제 다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안 찍는 거를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네. 왜냐면 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 채널에 뭔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네. 제가 악플이 달리고 하는데 이제 그 유재석님이나 조세호님한테 이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되게 또 네.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또 배려해 주신 심사인가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사진도 안 찍고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유재석님이 그 끝나고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더라고요. 먼저.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 그런데 그때 되게 막 어떻게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네. 뭐 그런 일은 너무 많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목소리랑 눈빛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눈빛과 목소리가 그 사람을 뭐 결정하는데 그 예. 사람 운명을 결정하는데 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네. 듣고 그 사람들의 운을 봤잖아요. 솔직히 통화만 네. 해도 대충 감이 와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 안 봐도 그쪽에서 여보세요 저 누군데요 라고 얘기하면 네. 어떻겠다라는 그런 저 직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말을 이렇게
밖으로 뱉어야 되는데 네. 안에서 웅얼웅얼웅얼 하고 못 뱉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어떤 식이냐면 그거 있잖아 내가 그거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하고는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우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랑 소통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답답해지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또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네.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밖으로 뱉어야 돼요. 네. 안으로 넣는 게 아니고 밖으로 뱉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마스크 끼고 이러면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 웅얼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요 마스크 많이 벗게 되면 벗게 네. 되면 특히 그러니까 마스크 쓸 때는 더 목소리를 밖으로 뱉어줘야 네.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마스크 쓰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네. 진짜 그 얘기하고 특히 이제 카페 같은 데서도 네. 이제 먹을 때 하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빨리 저는 그 너무 답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네. 그래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네. 네. 요즘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게 그래서 마스크를 요즘에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목소리는 맞아. 밖으로 뱉어야 됩니다. 네. 네. 아,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웅얼거리는 거고 이제 네 번째. 아, 네 번째요? 네. 네.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보통 이제 비속어나 욕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있죠. 네. 특히 이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딱 오면 특징은 뭐냐면 목소리가 또 커요. 네. 네.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비속어와 욕설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학습시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네. 보일 만큼 목소리가 네네. 굉장히 크고 그거를 막 또 해요. 그러면 네.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이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격이라는 게 있는 네. 건데 네네.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네. 뭐 재산을 갖고 있든 간에 그냥 격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별로 함께 할 때 그렇게 내가 기분 좋지 않고 네. 뭐 특히 사람들 많은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좀 무섭죠. 네, 무섭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좀 같이 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같이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죠. 네. 아무 데서나 이러면 더, 네. 또 더 그렇죠. 이게 또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자기 어떤 강함, 과시 네. 이런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걸 꼭 아셔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은 자기 말만 계속해요. 아,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해요. 대화의 지분이 한 뭐 한 8, 90%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네네. 해요. 그때 보통 어떤 내용의 말을 하냐면, 자기 자랑, 혹은 아니면 자식 자랑, 아니면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네. 하는 말, 네네. 보통 그런 말을 계속 쏟아붓죠. 그러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면 진 빠져요. 네.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진 빠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의 목소리와 말투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한 번 만나고 나면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싶지가 않다. 예,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만나고 나면 네.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네. 아, 이분을 내가 또 연락을 해서 만난다는 게 뭐 네. 이분이 아무리 그 지위의 고저와 관계없이 네. 네. 아, 이분은 또 만나고 싶지는 않다. 너무 불편하다. 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네. 다섯 가지의 말투나 목소리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고쳐야 내가 거기서부터 운이 좋아지는 게 시작이 될 거예요. 네. 질질 끌지 않고 네. 올바른 속도로 네. 이야기를 하고 옹알거리지도 네. 않고 네.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 예,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자신이 없다. 네. 나는 당장 고칠 자신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질문을 한 후에 네. 듣고 또 좋은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듣고 네.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다라고 느껴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 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질문을 해준다. 예. 질문도 뭐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그 타로 카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 제일 싫으냐면 네.
그거 잘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아, 아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신기 있어요? 뭐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에요. 네. 대답하고 질문이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질문 주신 것처럼 네. 뭐 돈복을 걷어차는 습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말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있고 말하면서도 네. 저도 정리되고 즐거운데 네.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뻔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네. 그 보면 우리가 질문 예를 들어 이런 네. 복채를 얼마 받으세요? 이런. 아 그런 거 너무 싫고 그다음에 또 뭐 타로카드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네, 인터넷에 23,000원에서 사는데 그 얘기하는 네. 것도 제가 참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 네. 사실 질문을 진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그죠. 네. 아, 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떠오르는 질문이랑 네. 정말 그 고려해서 어떤, 하는 네. 질문이랑 좀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런 질문을 하고 경청해주면 상대방이 그 대화가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빠진다는 거는 인간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운이라는 거는 환경이 결정하는데 네. 그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 관계니까요. 네. 운이 나빠진다는 건 내가 이런 관계에서 계속 고립되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렇죠. 어떤 소통이 나한테까지 안 온다는 거고. 네. 그죠. 그러면 네.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또 떠나가고. 네. 그럼 이제 고립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끼리 또 만납니다. 아. 그런데 고립된 사람들은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네. 같이 운 안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고립이 네. 돼요. 그럼 더 운 안 좋아지고. 예. 그렇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이거를 극복을. 자기가 이 상태인지 좀 자가 테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섯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네. 딱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네. 나 너무 웅얼거리는 것 같아, 이런. 예. 네.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네. 다섯 가지 중에 하나냐고.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선입니다. 네. 이거 그냥 바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면? 유튜브 한편 찍어서 올리잖아요. 아, 그렇네요. 댓글에 네. 진짜 가차 없는 의견이 달립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목소리 너무 웅얼거려서 듣기 안 좋아요. 예. 너무 말투가 질질 끌어요. 예. 뭐 너무 말이 빨라요. 발음이 안 좋아요. 예? 뭐 욕 비속어 듣기 싫어요. 예. 너무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게스트 말을 끊지 마세요. 뭐 아, 뭐 그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진짜 가감 없이 듣고 싶으면 저는 유튜브 강추합니다. 네, 정말 신랄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그러네요. 아니 제가 이거 저도 네. 처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할 때 말하는 투나 이런 거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계속 이거를 지적 받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분을 좀 덜 불편하게 해야겠다, 덜 불편하게 해야겠다. 그거를 계속 바꾸는 거죠, 저도. 네.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면서 네. 그 지적이 나와서 저도 한 2년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아, 그죠, 그죠. 처음 거랑 지금 거 들어보면 뭐 진짜 네. 다른 사람 같아요. 네. 네. 그게 계속 그리고 내가 듣기에도 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치고 하다 보면은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확실히 네. 그럼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데는 뭐 유튜브만한 게 없는 그렇죠. 네. 찍어놓고 보는 거니까. 네. 네. 처음엔 굉장히 낯설고 그렇죠. 안 보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데. 저는 네. 처음에 제 목소리도 이상하더라고요. 네.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아 네. 그래요? 예. 네. 이렇게 감아요 목소리가. 아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익숙해져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